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국보 11호인 미륵사지 석탑이 20년 만에 보수를 마쳤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석탑의 위용과 그간의 보수 과정도 되짚어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불일치 현상이 지방의회에서 특히 심합니다.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소수 정당에 불리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호출에 응하지 않은 전북대병원 당직에게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인 오늘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익산 미륵사지 서쪽 석탑이 20년 만에 보수를 마쳤습니다. 단일 문화재 수리로는 국내 최장 기간이 소요됐는데요. 완성된 모습을 이경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동아시아에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서쪽 서탑이 오랜 보수 과정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인들이 붕괴를 막겠다고 덧댄 185톤의 콘크리트를 모두 걷어내고 해체 복원된 석탑. 높이 14.5m, 무게가 1830톤에 이르는 국내 최대, 최고의 석탑으로 다시 위용을 되찾았습니다. 완성된 석탑의 65%는 기존의 원재료를 사용해 신구 부재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6층까지 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가 이 석탑을 해체 조사하면서 7층 이상을 확증할 수 있는 실체적인 근거가 사실 발견이 안 됐고요. 지난 1999년 해체 수리를 결정한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만 20여 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며 단일 문화재로는 국내에서 최장기간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석탑 수리 현장은 7월 중순까지 공개되고 올해 말에는 탑을 에어싼 가설 구조물까지 모두 철거된 완전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좀 실감나게 백제왕도 그다음에 그 당시에 성행했던 그 불교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사리장엄이 봉함된 지 1380년이 되는 해인 내년 3월에 준공식을 하고 보수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고증의 한계로 9층이 아닌 6층으로 보수를 마쳤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복원 방식을 두고 논란도 많았는데 그간의 과정과 성과를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7세기 백제 무왕 때 창건된 익산 미륵사. 3탑 3금당 가람 배치로 그중 서쪽 석탑은 백제 목조 건축 기법이 반영된 독특한 양식의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석탑입니다. 조선시대 이후 석탑은 반파 상태로 6층 일부까지만 남아있었는데 1915년에는 일본인들이 붕괴된 부분에 콘크리트를 더 씌웠습니다. 1999년 해체 수리를 결정했고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데만 3년, 탑을 완전히 해체하는 데는 10년이 걸렸습니다. 2009년에는 첫 번째 심주석에서 사리장 엄구가 발견돼 석탑의 건립 시기, 미륵사 창건의 배경과 발원자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또 오해의 어떤 눈초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런 단계들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하지만 최악의 복원 사례로 꼽히는 동탑을 반면교사 삼아 보수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균열을 막기 위해 돌틈 사이를 메워줄 무기질 보수 재료를 연구해 특허를 출원하는 등 속도보다는 정성에 공을 들였습니다. 복원도 고증이 불가능한 9층 전체 복원보다는 역사성과 진정성을 살릴 수 있는 6층 부분 복원을 선택했습니다. 추정 복원을 하지 않고 원래의 모습을 고수하면서 수리 복원을 해나가는 사례는 국제적으로 많지 않은 사례들입니다.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사실에 기초한 복원을 마무리한 미륵사지 석탑. 백제 문화의 정수를 보여줄 걸작으로 시민들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이른바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도내 6개 대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의 2단계 평가 대상으로 꼽히면 재정 지원 중단 등 부실 대학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데 도내에서는 전문대 3곳, 종교와 예체능 2곳, 일반 대학 1군데가 포함된 것으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한편 정원 감축 없이 정부 지원이 가능한 자율 개선 대학에는 전북대와 전주대 등 상당수 대학이 포함됐습니다. 제6회 무주 산골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개막식은 오늘 오후 7시부터 무주 등나무 운동장에서
배우 박철민과 김혜나의 사회로 진행되며 하림과 조정치의 축하 공연과 김태용, 윤세영 감독이 연출을 맡은 아싸 필름 심청이 개막작으로 상영됩니다. 무조상골영화제는 5일간 27개국 77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정인, 에디킴의 공연, 김소영 아나운서의 북토크 등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당 득표율이 지방의회 의석수로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가 확대됐지만 민주당의 편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는 전북이 텃밭인 민주당의 지방의회 독점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실제로 다음 11대 도의회는 민주당이 전체 39석 가운데 36석을 차지했습니다. 의석 비율이 92.3%에 달하지만 정작 비례대표 선거에서 받은 표는 68.1%에 불과합니다.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 비율대로 배정하면 10석이나 더 많은 셈입니다. 반면 정의당은 5석에 해당되는 12.9%의 득표를 하고도 단 한 석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정당 득표와 의석수 불비례 현상은 시군 의회가 더 심각합니다. 남원 시의회의 경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각각 10%가 넘는 득표를 했지만 단 한 석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어떤 의견이랄지 정파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개진되지 않고 특정 정파끼리만 모든 것을 사실은 결정하기 때문에 투명치 못하거나 견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이 될 수가 있겠죠. 이처럼 거대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중대선거구제가 일부 확대됐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수 정당들은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선거제도일 때는 우리나라처럼 양당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나서 다당제로 바뀌었고 양극화 문제를 강력하게 해소하는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가 지방자치의 참뜻을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10대 도의회가 이번 주를 끝으로 4년간의 임기를 마칩니다.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지만 자동 폐기되는 개혁 조례안도 적지 않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10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4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지원 조례안과 도립학교 설립안 등 18개 안건을 심사한 뒤 11대 당선자들에게 바통을 넘길 예정입니다. 10대 의회는 4년 동안 1,341건을 발의해 9대보다 2배나 많은 안건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무부지사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교원 인사위 운영 등 상당수 개혁 성향의 조례안이 계류 중으로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은 인사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회와 같이 고민하고 소통한다면 그런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전라북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등 사회 안전망 확충을 요구한 안건도 정당 간 이견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크게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이지도 않았죠. 예산이 수반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문제 관심에서 벗어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잘 안 받아주는. 집행부 견제나 노동 환경에 대한 관심을 차기 도의회가 이어나가기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선자 39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한 36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집행부와의 소통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견제와 제대로 된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역할을 과연 같은 단길에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초선 의원이 28명으로 70%에 달해 개혁적이고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 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 6.1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대회를 열어 상견례와 함께 지역 현안 관련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오늘 당선자 대회는 소속 의원 등 지역 위원장들도 참석하는데 지방선거 압승 이후 최근 몸낮추기 분위기를 감안해 과거의 축제 형식 대신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송하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방문을 요청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송하진 도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 축하를 전했으며 송 지사의 전북 방문 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GM과 서남대 폐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민주당에 보내준 도민들의 지지에 감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읍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인데요. 아내의 사고 소식을 신고한 남편이 갑자기 행방을 감춰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1시쯤 전북 정읍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26살 여성 A씨가 추락했습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정황상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이 경찰의 눈에 띄었습니다. A씨의 추락을 신고한 남편 34살 김모 씨가 집에서 25km 떨어진 전북 김제로 이동한 뒤 행방을 감춘 것입니다. 직원이 전화 통화 시도했을 때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그 암시를 한 거고 자살 암시. 차를 갖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추적에 나선 경찰은 김제 금산사 인근 도로에서 남편 김 씨가 버리고 간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 씨의 범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남편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난 2016년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중증 외상 소아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당직에게는 의사명지 정지 2개월의 행정조치를 하고 응급실 호출이 없었다고 거짓 보고를 한 당시 응급의료센터장 등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군산경제 회생을 위해 추가 자금을 배정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군산 GM과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과 사업 다각화를 위해 추경에서 확정된 2천억 원 가운데 270억 원을 전북에 배정했습니다. 자금별로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 200억 원, 제도약 지원 자금이 70억 원인데 대출 금리를 1% 이내로 낮춰 GM 또는 조선업 협력업체의 회생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서 여름철 보양식이 생각날 텐데요. 기력 보충에 좋은 복분자와 시원한 수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농특산물 축제가 고창군에서 열립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고창군의 지역 특산물인 복분자와 수박 축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선운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축제 기간 수박과 복분자 식품 무료 시식회와 스타 셰프 요리쇼, 수박 컬링, 수박씨 멀리뱉기 등의 다양한 즐길거리를 비롯해 복분자 생과와 수박 할인 판매도 실시합니다. 고창 농특산물을 마음껏 즐기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번 축제는 지역 복분자와 수박의 우수성을 알리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몄습니다. 임실군이 35사단 면회와 관광 편의를 위해 입구 유휴지에 도시숲을 조성했습니다. 도시숲에는 군부대의 딱딱한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왕벚나무와 구절초, 꽃잔디 등을 심고 산책로와 연못 등 휴식시설도 갖췄습니다. 35사단 입구에 도시숲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 공간은 물론 35사단 장병들과 방문객들의 반응이 무척 좋습니다. 완주군이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희망콜 운영을 확대합니다. 다음 달부터 확대되는 장애인 희망콜은 심야 시간과 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연중 운영하고 요금도 기존 1,700원에서 1,400원으로 300원 내렸고 추가 요금 부담도 완화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남원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해 1억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남원 씨는 제대한 예비역의 취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개선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도내에서는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도 분야에서 최우수상, 완주군과 부안군도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관입니다. 전주시민회는 차고지 매각 과정에서 배임, 횡령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임금 체불이 만연한 전주 성진 제1역에게 시내버스 면허를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주에게 지난 3월 10억 원의 보조금을 편법으로 미리 지급한 전주시 담당국장을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위에 강한 배추, 무, 양배추를 가리는 품종평가회가 열립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늘 혁신도시에 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배추와 양배추, 상추, 무 등 총 300여 개량 품종을 선보입니다. 배추와 무는 날씨가 더우면 재배하기 어려워 그동안 우리 환경에 맞는 품종이 꾸준히 개발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목요 국악 예술 무대가 오늘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전주 나들이를 주제로 무용단의 춤사위로 펼쳐집니다. 익산 시립풍물단이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10주년 맞이 정기 공연을 선보입니다. 효심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와 춤으로 풀어나가는 악극 명랑시장이 오늘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군산 시립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이봉기와 함께하는 피아노 페스티벌이 모레 김제교육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전북 창업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내일부터 4일간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제15회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내일부터 24일까지 선운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오늘 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종민 전북대 교수 초청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장수 아카데미 강좌가 군민회관에서 영원한 2등 인생은 없다란 주제로 강연합니다. 10개국 300여 명이 참가하는 제4회 새만금컵 국제유치대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부안 격포항 일원에서 치러집니다. 6월 21일 목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9도, 군산 26도 등 26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